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8페이지 조적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적조는 최근 흐름이 보통 한 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파트로 많이 가고 있죠. 조적공사의 종합문제 형태로 해서 한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지문을 하나씩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두십시오. 그러면 159페이지에서 벽돌의 품질에서는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좋은 벽돌은 압축 강도가 크면서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의 품질 시험, 물리적 시험을 할 때는 압축 강도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을 통해서 한다는 측면을 간략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측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0페이지에 자,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 벽돌의 개체 강도는 압축 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장 강도나 힘 강도가 아닌 압축 강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쌓기 작업의 이제 정밀도, 쌓기 작업의 정도, 보통 시공의 정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영향을 주고, 누가 잘 쌓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옛날에 공동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개념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접합 모르타르의 강도. 자, 접합 모르타르는 자, 바로 부착 강도가 되겠죠. 부착 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식 쌓기냐 불식 쌓기에 따라 강도가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 쌓기 방법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자, 이 모르타르가 사실 결합제죠. 모르타르가 벽돌을 결합하는 결합제가 됩니다. 얘가 결합재료잖아요. 결합재가 되는데, 자, 일반 이제 이 접착재료의 교착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모르타르는 사실 접착재료가 되다 보니까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측면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모르타르는 이제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접착 강도가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이때 그럼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되네.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되네.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을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이 모르타르 부분이 뭐가 된다? 줄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163페이지 줄눈계 조인트가 나오죠. 줄눈. 그러면 이 줄눈적인 측면에서 이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이 줄눈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표준은 가로, 세로, 기본은 10mm가 표준이에요. 10mm를 표준하는데, 자, 내하 벽돌 경우, 내하 벽돌은 6mm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6mm.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때 치장줄눈을 하게 되면 163배 하단 나오죠. 자, 치장줄눈의 깊이는 좀 주의해 준다. 자, 치장줄눈 깊이는 6mm가 되는 겁니다. 6mm 깊이. 그래서 줄눈 표준은 10mm가 표준이고요. 내하 벽돌은 6mm이고 치장줄눈의 깊이가 6mm 개념이 됩니다. 정확히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통 세로 줄눈을 하중을 균등의 분포, 하중 분산 목적으로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세로 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이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켜 줄 수 있는 거죠.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킨다. 그러면 균등히 분포시킨다는 것은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하중 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중 분산 목적으로 자, 이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우리가 처리해 주자 이겁니다. 근데 거기 163페이지 치장 줄눈에서 이제 이 치장 줄눈을 할 때 줄눈 파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장 줄눈 할 때 줄눈 파기 시기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만 하면 됩니다. 모르타르 굳기 전에 우리가 하면 돼요. 굳기 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타일 공사에서 하고 좀 주의해 주시면 되네. 타일 공사. 자, 타일에서 줄눈 파기는 타일 붙인 후가 됩니다. 타일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가 되는 거예요.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줄눈 파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거죠. 구조적이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줄눈은 바로 빗줄눈 개념이 됩니다. 신축 줄눈은 균열 방지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신축 줄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5페이지 재료의 지금이 보관 준비해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여기 저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모르타르인데 8번에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타르에 대해서 자, 모르타르는 물 이제 비벼 놓고 나서 물 비빔하고 나서 보통 자, 저거죠. 물 비빔하고 2시간이 지난 거. 그래서 물 비빔하면 2시간이죠.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지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타르. 그래서 모르타르는 2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라우트는 1시간이지만 이 모르타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얘가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이 됩니다. 지난 거 사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간단간단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러면 벽돌 쌓기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벽돌 쌓기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벽돌 쌓기 방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영식 쌓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영식 쌓기. 그러면 영식 쌓기는 잉글리시 자 영식 쌓기는 세로 줄눈이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자 이 모서리 부분에 보통 반절하고 이오토막을 이용하는 거죠. 반절하고 이오토막을 자 4분의 1토막을 활용하는 거죠. 요걸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튼튼한 방식, 구조적 가장 튼튼한 방식이 영식 쌓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튼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쌓기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란식. 하란식 쌓기는 길이 쌓기에서 변화를 둬서 얘는 7호 토막을 활용하는 게 얘는 7호 토막이죠. 2호 토막이 아닌 7호 토막을 이용해서 쌓는 것은 얘는 모서리가 튼튼한 거야. 모서리가 튼튼한 경관 방식은 하란식이 됩니다. 자, 두 가지 공통점은요.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통줄눈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리고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는 게 공통점입니다. 특히 얘들은 통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쌓기 규정이 없으면 영식이나 1한씩 쌓기로 하면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식 쌓기가 나옵니다. 자, 불식 쌓기는 한 켜에서,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거야.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온 것은 외관은 아름답지만 이 불식 쌓기는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생겨요. 통줄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력벽보다는 치장목적으로, 의장이나 이런 치장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불식 쌓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미식 쌓기. 자, 미식 쌓기 개념은, 자, 보통 뒷면하고 전면 벽체를 다르게 쌓은 겁니다. 전면은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0.5배로 쌓는 거고, 예, 전면은 붉은 벽돌로, 적벽돌로 쌓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전면은 붉은 벽돌로 쌓고, 뒤에는 시멘트 벽돌로 쌓는 거예요. 이 뒷면 벽체는 시멘트 벽돌로 쌓는데, 여기는, 영국식 쌓기로 한 거예요. 영식 쌓기. 영식 쌓기로 하고, 영식 쌓기로 하면서, 자, 이 전면을 붉은 벽돌을 쌓는데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단면을 자르니까 마구리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길이가 보이면 단면을 자른 벽을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이쪽이고요. 벽체를 이렇게 잘라서 표현한 게 단면. 그러면 마구리가 잘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하니까 벽이 뒤로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뒷벽체에 맞물려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물려 쌓기 해서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하는 거예요. 마구리 쌓기를 해서 뒷벽체에서 맞물려 쌓는 거, 이것이 미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치장벽돌하고 시멘트 혼용우리가 할 때 쓰는 것이 미식 쌓기예요. 그래서 5켜란 단어가 들어가면 미식 쌓기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그 168페이지 영농 쌓기가 나오죠. 자, 영농 쌓기 하면, 자, 명심하세요. 구멍이란 단어를 꼭 떠올리면 돼. 영농 쌓기는 구멍. 영농 쌓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담장 같은 데나 담장이나 이런 난간벽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난간벽.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게 구멍. 십자에 구멍을 내어서 쌓은 거예요. 내어서 우리가 쌓는 것이 바로 영농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 쌓기는 전까지 막 딱 2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때 그 벽돌이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제된 것이 그 저겁니다. 거기 3번에 맨 밑에 너비가 벽두께 2배 이상 되는 이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이거죠. 벽두께보다 밑에가 넓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발목보다 발바닥이 넓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거 같이 최소한, 벽두께 2배 이상 되라는 건 맨 밑에 부분이. 그거 가지고 언급을 했던 거예요. 18회 때. 그러면 혹시나 이제 뭐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뭐 4번, 5번이겠죠? 넓이는 경사도는 60도 이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초, 저 판에 뚫긴 기초 나비 3분의 1 정도 해주라 이겁니다. 그 밑에 그림 보면 그 B급 많이 끊어온 것이 벽돌이에요. 벽돌로 기초로 쌓았을 때 그 경사도는 60도 이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맨 밑에 기초판 두께가 쉽게 그죠? 발바닥이 어느 정도 두께 있어야지 안전하지. 너무 얇으면 뚝 부러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발은 우리 인간은 발바닥이 더 두껍죠. 이 직립보행아 두 다리로 이제 걷다 보니까 네 다리 걷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은 힘을 많이 주고 밑으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 몸무게를 다 지탱하다 보니까 발 두께가 더 두껍잖아요. 보통 손두께. 만약 손두께로 발이 돼 있으면 잘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두께 유지하되 3분의 1 정도 유지해 주자 이 뜻입니다. 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공간 쌓기 개념 나오죠? 공간. 벽체에 이제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 뭐, 공간 쌓기가 제일 뭐, 빈번히 언급이 됐죠. 공간 쌓기라는 건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거예요.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게, 이것이 공간 쌓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공간 쌓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목적적인 측면하고, 자, 보통 이렇게 공간을 쌓았습니다. 공간을 쌓게 되면, 자, 이때 이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이제 두는데, 이때 공간 쌓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자, 목적 개념. 자, 목적은 이제 방섭, 주된 목적은 방섭이, 습기를 방지하는 방섭이 되고,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그리고 단열이 되겠죠. 단열을 하면 방서나 방항,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한, 방서나 더위를 방지하는 방한 개념이 되죠. 이 목적 개념이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공간은, 공간은 기본 원칙은 50에서 70mm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50에서 70mm로 설계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80에서 120mm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보강 철물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러면 50에서 70으로 하면 연결 철물이, 연결 철물을 벽면적 0.4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 이상을 해야 돼. 연결 철물을 이거 한 개 이상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어지면 달라집니다. 80에서 120mm로 설계할 때 보통 공간은 이거예요. 50에서 70이고 이게 적합한 공간이거든. 근데 80에서 120mm로 되면 이거는 벽면적 0.3제곱 이내마다입니다. 이 경우는 0.3세 2개마다 한 개 이상 설치된 연결 철물이, 그 측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자, 이겁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요. 주벽체는 바깥쪽 벽이 주벽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벽체 개념이 되는 것은 바깥쪽 벽에, 바깥쪽이. 그래서 안벽이 아니라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안쪽은 반장 쌓기 하면 돼. 주벽체는 바깥쪽 개념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 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연결재 배치미, 자, 수직거리에 놨죠. 보통 이제 철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직으로도 들어가, 아래 위로도 들어갈 것이고, 연결 철물이 이렇게, 그리고 수평으로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평은 다 똑같아요. 수평은 어디나 설계 기준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900mm 초과하지 못한 건 900mm 이하로 하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거리, 연결철물의 수직거리가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이 다릅니다. 자, 시방서에서는 400 초과할 수 없다. 400mm 이하로 하라는 거죠. 40c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기준에서는 이게 600mm로 잡고 있어요. 설계 기준은 600mm 이하로 하면 초과해서 못하네. 그래서 수직거리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알아두시고, 그러면 공간을 둔 목적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5번에 보면, 자,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연결해 주죠. 그러면 효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제가 물 빠진 구멍은요, 바깥쪽 벽에 설치해야 돼. 바깥쪽에 물 빠진, 물 빼내야죠. 만약에 바깥쪽 벽에, 안쪽 벽에 물 빠진 구멍 설치하면, 뭐 여러분들 뭐 방을 갖다 뭐 저수조 만들 일이 있습니까? 물 새도록.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171페이지 아치 쌓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보통 조적조는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을 해야 되죠. 압축력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보통 개구부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벽돌은 압축 강도만 중요하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위 윗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해서 아치로 만드는 거죠. 아치 구조, 아른아치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아치 축선을 따라서 지압력으로,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아치쌓기죠. 그럼 아치쌓기는 기본 힘이 압축력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 힘을.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인장력이 발생하면 그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치쌓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치의 힘의 전달은 압축력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아치쌓기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m 이하일 때 4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 보시면 창문 너비가 이제 적을 때는 1m 이하가 될 때는 평아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아치 개념. 그래서 22회 때는 이거 장난쳤죠? 1.5m라고 장난친 거예요. 1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욕실에, 주택의 욕실 창문이야. 단독주택의 욕실 창문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만들면 여러분 몸매의 실루엣을 다 보여주겠다는 건데, 작게 만들잖아.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평아치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평아치는, 이게 평아치 개념이에요. 문을 작게 만드니까 창문 작게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평아치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아치 개념. 벽돌 둘 때 압축력감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노가다, 저 벽돌 공장에 알바 가가지고 처음에 막 드는데, 다른 분들 잘 들다고 이러세요. 나 빡 들었다가 발등이 다 떨어지죠. 압축력 안 가요. 요령이 없어가지고. 자, 그 측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그 6번에 보시면, 아치사 축선 벽돌 나누기에서 양쪽 어깨로 또 좌우 대칭형으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쌓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치는 이제 종류가 본아치가 있는데, 본아치는 일반적으로 아치 벽돌을 이용해서 쌓는 거예요. 아치 벽돌, 일반 벽돌과 다릅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게 아치 벽돌을 이용해서 쌓으면 본아치예요. 그리고 거친 아치는 일반 벽돌 쓰고, 거친 아치는 보통 어떤 것이 거친 아치인가?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 모양을 이렇게 튼 거예요. 보통 벽돌을 쓰면서 줄눈을 갖다가 쐐기 모양으로 한 거야. 쐐기 모양. 요렇게 해서 줄눈을 이렇게 줄이면 이게 틀려질 거 아닙니까? 보통 벽돌 이렇게 쓰고 줄눈 부분을 쐐기형으로 한 거예요. 줄눈 모양을. 줄눈을 한쪽에 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나서 여기다 줄눈을 갖다가 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쐐기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것을 쐐기라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거친 아치라 해요. 그리고 아치는 막 만든 아치겠어요? 네. 자, 이 막 만든 아치는 어떻게 하는가?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벽돌을 갖다가 현장에서 막 만드는 거예요.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치 벽돌 명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공해가지고 이 보통 벽돌을 아치 벽돌 모양으로 만든 거야. 보통 이 벽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쐐기형으로 만든 거야. 이 아치 벽돌 형태로 쐐기형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쐐기형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막 만든 아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대에 쌓기는 개구부 아래 쌓은 거죠. 개구 173페이지와 같이 개구의 벽돌을 엽서에 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번을 좀 알아두면 돼요. 창대 벽돌은 거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함을 했을 때 윗면을 15도 경사직에 엽세어 싼 거다. 이 개념을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이 파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정도는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춘모 충분히 해서 방수가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쌓기가 창대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는 자 보통 창문이나 있죠? 이런 문을 다 개구부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창이나 문을 통틀어서 일컬면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쌓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조금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돼요. 각층의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을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을 대림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림벽 구획된 각벽 개구부의 길이 벽길이 2분의 1이어야 하다. 자, 그러면 벽의 길이가 6m였다. 개구부는 3m 이하가 되라 이겁니다. 벽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벽의 길이가 8m였다. 그러면 4m 이하로 개구부를 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폭이 1.8m를 넘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인방을 해주자 이거죠. 원래는 개구부 상부는 아치 트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아치를 이렇게 공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치가 공사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사실상 뭐로 보강해 준다? 인방으로 보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아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치 쌓기로 해야 되는데 조력자는 그런데 이러면 공사가 힘드니까 바로 개구부를 보강하는 부재를 쓰는 거야. 여기에다가 가로지는 다른 부재, 이제 벽돌보다 강한 재로 보강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방이 되는 거죠. 이게 인방보가 되는 거예요. 인방보적인 정리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인방보는 정의 개념은 나온 거예요. 정의 개념은. 그래서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자, 하중이 떨어지면 좌우 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인방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폭이 1.8m를 넘게 되면 이게 폭이 1.8m를 초과할 때 넘을 때는 이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때 자, 인방보는 좌우벽에 물려주셔야 돼, 일정 이상. 좌우벽에, 시방서 기준상 200mm 이상 물려주는 거야. 시방서상, 우리가 200mm 이상 물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개구 폭이 1.8m를 넘으면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이때 철근이 배건을 할 때는 철근은 인방보의 하부에다 배관해야 돼. 하부에다가. 자, 철근은 하부 쪽에 배관을 한다. 왜? 상부에서는 이렇게 휘죠. 그래서 밑에 철근을 분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 지지적인 측면이 단순 지지예요. 여기가 벽돌 벽 위에 쌓은 거죠. 그래서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지지, 고정단이 아닙니다. 고정지지가 아닌 단순지지예요. 그러면 라멘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의 보는 고정지지 양쪽에 자 보의 철근이 기둥에 정착되잖아. 그럼 고정지지고, 근데 얘들은 그냥 쌓아올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지지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구부 자 테두리 하부에 바로 배치했다 이거죠. 월가다 테두리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테두리보에다가 바로 이제 개구부 밑에다 바로 개구부를 설치했어요. 이럴 경우는 별도로 인방보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테두리가 그 역할을 하니까 인방보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틀 세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틀은 명심하세요. 일반상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도민이나 공사 시방지 정했을 때 원칙으로 먼저 세우기 하는 게, 자, 조적조는 문틀을 먼저 세우고 나서 벽돌벽을 쌓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건축물의 경우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죠? 일반 건축물들, 아파트 이런 거 다, 뼈대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 뭐다? 개구어 들어줘. 그거는 나중 세우기지만, 조적조는 벽돌구조나 이런 것은 먼저 세우기를 한다는 점,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휴식하고 175페이지 벽돌 벽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